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입지 파트인데,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 186페이지와 187페이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입지 파트는 저번 시간에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계산 문제가 제가 세 개를 해줬기 때문에 그세개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그죠? 가져가시고, 특히 186페이지하고 187페이지인데, 187페이지에 9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쳐놓으시고. 근데 왜 186페이지는 안 치냐면, 여기 보면 파란 색깔로 돼 있지가 않죠. 그럼 이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가, 거기 보시면 매장용 부동산이라는 게 있네. 매장용 부동산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대형마트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순서만 가지고 가세요. 첫 번째 기존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다섯 단계인데, 자. 기존 부지, 도시, 근린, 대상 근린, 대상 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순서만. 그러면, 자, 얘기해 보세요.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죠. 앞에는 무슨 부지를 분석해요? 기존이죠, 기존. 찾았습니까? 끝에는 무슨 부지를 하죠? 대상 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가 나온다면, 앞에는 무슨 부지? 기존. 기존에 이마트가 있으면 이마트 있는 쪽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게임 끝났어. 자, 우리가 큰 쪽에서 좌간 쪽으로 가니까 처음에 무슨 분석을 해요? 도시, 그 다음에 뭘 분석하죠? 근린. 그 다음에 무슨 근린? 대상 근린을 분석하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순서만 가면 되는데, 그냥 1번, 기존 부지는 그냥 두 번째 미주 쳐보세요. 최소 요구치를 파악해서 동종이 기존 점포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마트면. 그 다음에 도시 분석은 목표 도시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은 순영가라는 걸 배우셨죠?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요게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0보다 커야지만 우리가 추가 이점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곳이 있다면 수익률과 가장 높게 나타나는 도시를 목표 도시로 가고요. 대상 근린이 나와야 돼요. 근린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근린. 그래서 기억, 니은에 보시면은 목표 시장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시키는 특정 근린 지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대상 근린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서 점포 입지가 가능한 근린 지역에 선정한 이후 어느 곳에 대상 점포를 입지시킬지를 따져서 어떻습니까? 그이전 단계의 근린 지역의 지출 가능액과 점포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 요구치가 비교해서 가장 작아야 돼요, 가장 커야 돼요. 큰게 좋죠?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경쟁 점포 실지 매수한 거 주민들이 지출 가능액이 비교해서 큰 차이가 큰거 좋고, 마지막은 그냥입니까? 대상 문제를 선정합니까? 선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거의 우리가 시박합니다. 그냥 이거 순서만 알아두시고, 오히려 오른쪽에 9번 별표 치라고 했죠? 요거 일단 이제 중점적으로 가져가세요. 매출액에 대한 산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에 쇼핑센터 같은 거, 백화점이죠? 부동산의 가능 매상고입니다. 가능 매상고. 가능 매상고에 대한 추계 방법이에요. 추계 방법. 그래서 앞자만 따서 비유 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비율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비율법. 이건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율을 갖고 따져요. 자, 그럼 갈게요. 자, 지금 비율법 보고 계시죠? 여러 비율을 추계하는 거에서 주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 가능 지역을 획정해서, 자, 뭐 이마트가 있다. 그럼 이마트에서 1인당 주민의 소득을 추계합니다. 거래 지역의 지출을 가능하게 가능액을 또 추계해서, 자, 지출 가능액에 그냥 해요. 따라서 비율. 그러면 여기서 이마트가 어떻게 된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이제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있죠. 그래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하기 때문에 그냥 비율법이라는 건데, 근데 밑에 박스는 그냥 참고하시고, 유추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마트가 있으면 옆에 홈플러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옆에 있는 점포의 매출액을 유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같은 회사 내 다른 점포의 유사 점포를 이용해서 간다. 그래서 유추법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매출액을 가지고 이제 추계한다는 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중형무용은 아까 여러분들 허프 이론 아시죠? 자, 허프는 매장 면적이 만류 인력이니까 매장 면적이 작아야 돼요. 매장 면적이 커야 돼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죠? 그래서 만류 인력 법칙으로 가능 매상고를 추계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경쟁 업체가 입지하고 있을 때 이론적으로 매상고를 확률적으로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점포의 실제 매상고와 이론적 매상고가 차이가 난다면 수정 이미지 기술도 이용할 수 있고, 회기 모형에다가 오히려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이제 교수들이 많이 쓰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논문 쓸때 박사 논문 때 회기 모형을 돌렸는데, 자, 매출액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종속 변수라고 하고,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그러면 이마트가 잘 되려면 그냥입니까? 이 지역에 인구가 많아야 됩니까? 소득 수준도 높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회귀 모형은 매상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가 무슨 변수고? 독립 변수고. 찾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상 점포의 가능 매상고를 무슨 변수로? 종속.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뭐 체크리스트는 규모가 작은 상점을 분석하기 때문에 예비적이에요. 보조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는 건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공업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거의 뭐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입지 단위라는 것은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별, 뭐 수송비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입지인자는 어떤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갖다 줘서 장소에. 그 박스에 보시면은 입지인자는 경제적만 있어요, 비경제적도 있어요. 경제적은 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나 수요가 많아야 되고, 비용은 수송비와 비수송비고, 비경제적은 정치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 이런 것도 보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 집적은 그냥 있어요, 모여 있어요. 구로공단이나 차공단 같은 모여 있죠. 그래서 이익을 주는데 너무 모여 있으면 또 분산을 해야 되는 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밑에 가시면 자 3단계가 따보세요. 시장, 지역, 지점 이렇게 세 단계가 있죠. 점점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오른쪽서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배보의 최소 비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내시라는 게 안 떴는데 작년에 떴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업입지론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공업입지론. 2차니까 2명이죠. 공업입지론. 2차 산업입니다. 자, 그래서 총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총 비용을 적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총 비용을 적게 하잖아가 배보예요. 배보는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비용이 많아야 돼요? 비용을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어가야 되죠. 최소 비용이론. 그래서 배벌한 학자는 어떤 생산비를 중에서 공급 차원을 봤어요.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를 강조했다고 제가 1, 2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비가 제일 중요하다?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적게 들고 인건비, 노동비가 적게 들어가야 되죠. 적게 들어가야 되고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여있으면 직접 이익이라는 것은 이건 비용이에요. 이익이에요. 이익은 최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입니까? 최소 비용입니까? 그래서 굵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공업입지 결정에 고려하는 비용 항목에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비가 가장 중요하다? 수송비. 원료와 제품에. 그럼 수송비가 최소화 지점을 검토해서 노동비 최소화 지점, 최대, 직접 이익을 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대가 맞아요? 최소가 맞아요? 직접 이익은 최대가 맞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제가 요약집 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우리 옛날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수송비가 나가면서 둥근 수송비로서 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게가 커야 돼요. 무게가 좀 낮아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파란 색깔 보시면은 우리가 수송비가 가장 작은 쪽으로 최적 입지를 간다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길게요. 넘기시면은 이 동심원상의 위치에 관계없이 수송비가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게 둥근 수송비라는 건 이제 10원, 20원, 30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참고하시고, 밑에 가시면 최대, 레시의 최대 수요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작년에 떴는데 안 나오다가, 최소예요? 최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요자가 적어야 돼요? 수요자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매출액을 많이 올리겠죠? 그래서 수요이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이 확대돼야 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한 학자는 배범입니까? 레시입니까? 레시죠. 수요이론을 강조했어요. 갈게요. 지금 레시 보고 있어요? 레시는 그냥입니까? 최대 수요입니까? 그러면은 이번에 가시면 배버의 최소 비용을 비판해서 수요가 최대가 있는 지점에 이윤 극대화 쪽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 파란 색깔. 레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공장 최적 입지는 시장이 축소돼야 돼요? 확대돼야 돼. 그래야지만 가장 풍부한 지점에 입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그죠. 그럼 야매로 갈게. 비용을 강조한 학자는 누구고? 배보. 수요를 강조한 학자는 레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비용에 비읍 들어갔죠? 레시에 비읍 들어갔어요? 배보에 비읍 들어갔어요?
수요는 시옷 들어갔죠. 그럼 래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건 작년에 나오고 이제 안 나올 거예요. 래시는. 그죠?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 산업별 입지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한강계 업그레이드 넘겨보세요. 박스로 갈게요. 박스에다가 별표 쳐놔보세요.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있어요? 원료 지향과 시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 1, 2월 달에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죠? 제품이 무거우면 어디예요? 시장. 그래서 이제 표로서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3, 4월 달은 업그레이드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원료 지향과 시장 지향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원료라는 거는 원료지라는 거는 원료산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물자원 같은 거는 강물자원이 나온 곳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시장지라는 건 뭐냐면 시장지향형은 이 시장에 그냥요 소비자가 있어요. 그 소비자가 있는 곳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가요? 소비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원료지향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왜 장수 돌침대 아시죠? 별이 몇 개? 그거 잘 알아. 그러면은 이거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원석이 무겁죠? 그러면 그건 원료산지 쪽으로 가자는 거죠. 얘기해봐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 그 원료 중량이 높은 쪽으로 입지하자는 거야. 이해해야 되는데? 했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무거운 거야? 원료. 원료가 생략할게요. 제품보다. 근데 시장은 뭐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제품이 무겁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량 감소랑 중량 증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때니까 나중에 1, 2월 달 강의를 보시면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자, 석회석이에요. 시멘트 공업이거든요. 석회석은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고. 근데 시멘트는 이제 뿌옇게 만들게 되면은 시멘트의 중량이 좀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중량이 증가하겠어요? 중량이 좀 감소하겠어요? 감소하는 산업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원료 산지를 보시면은, 자, 요거는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국지 편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어떻게 돼요? 광물 자원 같은 건 그 지역만 나죠. 그럼 그 지역만 편제된 원료는 원료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국지가 그거고요. 근데 옆에 보시면 보편이라는 단어 있어요? 보편은 물과 공기예요. 여러분들 물과 공기는 그냥입니까?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소비자가 있는 것도 물과 공기가 있죠? 그 보편 원료는 이쪽 가서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멘트 공업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얘는 청량음료나 맥주예요. 청량음료나 맥주 공장. 자, 우리가 이 소비자가 있는 것도 그냥입니까? 물과 공기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물과 공기는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어떻게 가져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만약에 맥주가 이 안에 물과 공기를 채우고 공병이 있어요. 공병이 원료예요. 그럼 공병은 그냥입니까?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습니까? 얘기 좀 해봐요. 따라서 원료. 원료고 이걸 다 채우면 이게 제품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이건 그냥이야 제품이 무거워. 그럼 중량이 증가하죠? 그럼 중량 감소다, 중량 증가다. 증가사요.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 왔어. 부패하기 쉬운 원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기해봐.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야, 원료야? 거기 통조림 있어, 통조림? 꽁치 통조림이라고 적어. 꽁치는 그냥이야 상하기가 쉬워. 그럼 그런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원료 쪽에 원료 지향 쪽으로 가자는 거죠. 꽁치가 나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부패하기 쉬운 원료야 부패하기 쉬운 제품이야. 제품 있죠. 빵하고 두부라고 적으세요. 빵하고 두부. 자, 빵과 두부는 그냥입니까? 상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유효 기간이 있겠죠. 요런 것들은 이쪽으로 가자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업그레이드 전페이지 가보세요. 안 했던 건데 191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원료 지수랑 입지 중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거 안 했습니다. 자, 이제 업그레이드 합니다. 원료 지수 갑니다. 그 원료 지수라는 건 학개론에서 지수하면 앞에 게 올라가요. 그래서 원료가 올라가서 거기 지금
191페이지 밑에 박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국지 원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지역만 나는 그 국지 원료 중량이 올라가고 제품 중량으로 나눠요. 나눕니다. 자,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거는 위에 게 더 크죠. 그럼 1보다 크면 무슨 지향이라고 돼 있어요? 원료 지향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밑에가 더 크죠? 그럼 원료 지향이에요. 이건 시장 지향이야. 시장 지향이고, 같으면 아무데나 입자는 자유 입자라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근데 입지 중량은, 자, 요거는, 자,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나누면 1이고, 제품 나누면 제품으로 1이니까, 얘는 2가 기준이에요. 얼마가 기준이다? 2. 그래서 따라서 1 플러스 1. 두 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로 크기를 재요. 근데 얘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넘기시면 그냥 이 저자도 원료 지수라는 거 해놨어요. 넘겨봐요. 원료 지수 해놨어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자, 3번. 직접 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에. 찾았습니까? 자, 직접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쳐보세요. 수송비 비중이 적고 동그라미. 기술 연관성이 높은 동그라미. 다수 기업들이 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해서 연관 산업이 모이는 거죠. 자, 자동차 산업은요. 유리나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어야 돼요. 연관돼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공동이용으로서 비용 절감할 수 있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파란 색깔. 원료산지에서 소비시장 사이의 중간에 입지해서, 자, 따라서 수송수단이 바뀌는. 자, 우리가 배로 왔다가 자동차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적한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노동지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노동비를 그냥 해야 돼요? 절감해야 돼요. 고임금 지역, 저임금 지역. 노동비 비중이 적은, 비중이 커서 노동지역적이나 미숙용공, 의류산업이나 신발제조업 같은 게 되겠죠. 자유입지는 공장입지 결정이 수송비의 입지 선정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입지한 거기 때문에 수송비 비해서 부가가치가 큰 대규모 기술집약적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른쪽에 예제 문제 하나가 있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요거 정도만 풀으시면 마무리됩니다. 자, 기업본을 보시잖아요. 원료 무게와 부피에 비해서 제품 무게가 부피가 크죠? 그렇죠? 그럼 제품이 크면 어느 지향이에요? 시장 지향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기술 연관성이 높다라는 자체는 아까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정보시설 원료 등이 공동이용으로 비용 절감을 갖고 오는 거는 직접 지향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인가요? 됐습니다. 주거 입지는 보지 마세요. 안 나오고요. 넘길게요. 자,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죠? 정체 파트로 갑니다. 입지는 원래 중요하지 않아요. 계산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214페이지를 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 214. 그래서 이 정체 파트의 전체적인 걸 이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편차가 좀 크지만 이제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부동산 정책론. 자, 부동산 정책론은 네 문제에서 한 다섯 문제. 다음 주 제가 이제 요건 특강 또 기출특강의 정책론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밑에, 맨 밑에 가시면 핵심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합니까?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있죠?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게 있겠죠, 그죠?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 있으면 주택 조세 정책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1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나와요. 자, 아는 거 위주로 좀 가볼게요. 자, 파란 색깔. 부동산 문제란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가 그냥요, 악화됐어요. 그럼 발생하는 게 부동산 문제죠? 지금 보시죠?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징은 제가 안 했었죠?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요즘은 이게 안 나와요 잘. 그래서 오늘 합니다. 부동산만의 문제의 특징. 그 특징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죠. 처음 하니까 밑에 악화 성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악화성향은 뭐냐면, 들어보세요. 악화성향은 부동산 문제가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로 악화돼요. 문제로 악화. 그럼 여러분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악화 성향은 부동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박스. 그러면서 두 번째, 더 좋아진다, 더욱 나빠진다. 나빠진다는 거죠. 지금 복구 있죠? 그러면 뭐, 밑에 보시면은, 니은, 도시, 토지이용 계획과 토지이용 규제를 소홀히 하면 스포일리 난개발이거든요. 그게 더 확대될 수 있고, 디귿에 보시면은, 자, 땀새, 악화될 수 있다. 악화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죠? 더 나빠진다, 이런 게 나오면 돼요. 그거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비가역성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가역성은, 한번 악화된 거는, 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강남은 옛날에 농가밭이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옛날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다는 거죠. 비가역성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한번 악화되면 이를 완전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억이에요. 집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환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밑에 지속성이라는 단어가 있네? 지속성. 지속성은 시간이 흐름은 똑같아요, 얘랑.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얘는 지속시킨다고 나와요. 지속시킨다. 계속된다. 그래서 지금 지속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되는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자, 되게 쉬워. 기억해 보시면, 따보세요. 지속시킨다. 니은,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지속시킨다, 지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악화성향 찍으셔야 돼, 지속성 찍으셔야 돼. 왜? 나와 있잖아, 그렇게. 난 악화성향 찍는 사람 봤어. 지금 지속시킨다라고 돼 있죠? 근데 복합성은 뭐 부동산 문제가 하나로 얽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밑에 해결 수단의 다양성만 좀 체크해 보세요. 자, 해결 수단의 개별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단순 수수과학이에요, 종합 응용과학이에요. 그럼 종합 정책을 쓰겠죠? 그래서 개별성이라고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 정책을 쓴다. 그렇게 가서 갈게요. 해결수단의 다양성은 부동산은 종합정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해결수단이 개별적입니까? 굉장히 다양합니까? 뭐 조세로 할 수도 있고 금융 지원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자, 느낌이 안 오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배를 한번 보세요. 젊었을 때보다 그냥입니까? 배가 많이 나왔습니까? 비만도 국가가 나설 문제죠? 자, 그러면은 악화성향은 자, 어떤 거냐면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배 나온 문제가 가만히 놔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냥이요 더 악화돼요. 악화되고 넘겨보세요. 비가역성은 한번 악화된 거는 옛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요 현상 아세요? 지속성은 한번 들어가면 그냥이야 또 나와 또 나온다는 거죠. 괜히 했나 봐.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요즘은 시험 출제가 잘안 돼요. 그죠? 그냥 아까 해결수단의 개별성이에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 밑에 부동산 문제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있나?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냥 박스 보세요. 먼저, 문제를 그냥 해야 돼요. 정부가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하고, 문제에 대한 정보 수집하고 분석해서, 여러 가지 대안 작성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평가를 받죠? 넘어가. 이건 별로 안 좋아. 넘어가시면은, 218페이지 가시면은 별표가 쳐 있죠. 그래서 따보세요. 정치적, 경제적. 이두 가지 단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필기를 한번 할게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필기를 했었는데 중요합니다.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인데, 자, 1, 2월달에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제목이 이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입니다. 요즘은 근거라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두 가지가 무슨적 기능과 무슨적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다고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OX도 풀어봤는데, 자, 갑니다. 그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너무 잘 돌아가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 여러분들 저 같은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요.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공공주택을 지어줘야죠. 그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써요. 그러면 비싸게 줘야 돼요? 좀 싸게 줘야 돼요? 그래서 소득 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하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안 되면 시장이 잘 안 돌아가요. 너무 과도 생산이나 과대 생산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시장의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는 정치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그럼 어떻게 단어를 외우시냐? 자, 얌입니다. 경제활동이 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가 나오면 정치적인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경제적이고. 자, 저소득의 지읒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경제적의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의 지읒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혀를 짧게 저한테 저드득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정치적이 나오셔야 되죠. 나도 초라해요. 자, 할게요. 자, 지금 정치적과 경제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저드득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정치적 기능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나요? 이게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많이 만든다든가 공평한 소득재분배. 근데 시장이 실패를 수정한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경제적이라는 게 나와야 되죠. 효율적인 자원 배분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갑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려면 그냥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완전해서 그래요? 우리 시장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완전 경쟁은 이론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인이 불완전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까? 완전 경쟁 때문입니까? 불완전이죠. 그 불완전.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장이. 그럼 불완전하다는 거는 독과점이에요. 독점과 가점. 소수업체가 있죠. 그러면 소수업체가 독과점이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럼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해요? 규모를 크게 해요? 그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그럼 규모의 경제로, 자, 갑니다. 그럼 소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합니까? 대량 생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럼 생산비를 줄여버려요.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럼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지죠. 그럼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독과점을 그냥에 대해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비용 체감 산업 때문에 그런 거죠. 비용 체감 산업. 이렇게 가면 되고. 근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따로 공공재. 공공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공에서는 재화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호수공원.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비내구재도 있지만 거의 내구재죠. 공원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개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안 내서 배제하지 않는 비경합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또 우리가 비배제성이라는 말을 쓰고 경합하지 않으니까 공동소비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왜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그럼 무임승차한다는 거는 돈을 내요? 돈을 안 내요? 그럼 이거를 민간한테 맡기게 되면 민간기업이 생산을 안 하죠. 그래서 따로 과소생산.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세금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가 완전합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정보의 비대칭이 생겨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우리가 시장이 실패라는 거죠. 정보의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또 공유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가죠. 재무 기준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미래식 9페이지 가시면 불완전 경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완전히 맞아요? 불완전히 맞아요. 불완전.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아까 규모의 경제 기억나시죠?
그 규모의 경제하면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독점으로도 갈 수밖에 없죠. 자, 공공재다 배표 세 개. 자, 공공재는 공원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을 줄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로부터 배제하지 않아요. 그럼 2번 그냥 해요. 무임승차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이 생산 사회적 적정 생산보다 적게 생산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직접 밑에 보시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 텐데, 경합이 맞아요? 비경합이 맞아요? 배제예요? 비배제예요? 비가 꼭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두 가지. 그래서 비경합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더라도 경합하지 않고요. 소비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 공동소비가 되고, 아까 어떻게 돼요? 무임승차한다 그랬죠? 그 돈을 안 내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배제입니까? 비배제입니까? 그래서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제주체를 할지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미는 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 비가 빼서 나왔거든요. 비가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꼭 체크하시고. 정보의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지금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풀어보세요. 옛날 풀었는데 답이 몇 번입니까? 자, 시장 실패 원인. 자, 얘기해 보세요. 공공재 시장 실패죠. 정보의 비대칭도 맞죠?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 원인이야, 보일 거지만. 그 다음에 불안정 경쟁도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근데 재화가 동질하다는 건 완전 경쟁의 요건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부 효과 있어요? 외부 효과에다가 별표 3개. 예, 그래서 올해, 요번에 모의고사를 코로나 때 아마 집에서 푸실 거예요. 집에서 풀어도 갖고 가서 시험, 시간 재고 꼭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시험 나와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2번 문제를 이제 푸는데 외부 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는 그냥입니까? 얘도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제가 요약을 갈게요. 여기 페이지 가시면은 223페이지에 요약이 돼 있어요. 지금 보고 계세요? 무슨 회복과 무슨 회복과 있다. 정회복과와 부회복과 있죠. 그래서 외부효과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의 실패. 누가 개입한다.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외부효과의 전체적인 거 나올 것들만 쫙 가볼게요. 외부효과입니다. 자, 외부는 정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거기 보시면 영어로 핀피하고 님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 봐봐. 고온 같은 거는 우리가 긍정적이죠. 그럼 이거는 핀피예요, 님비예요. 핀피죠. 프린스 인 프론트라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핀피라는 뜻이 있나요? 자, 그래서 어떨까? 거기 보시면 핀피 있어요. 핀피. 자, 핀피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프리즈 인 마이 프론트야드, 내 앞마당에 설치하다는 거예요. 그럼 핀피는 요거는 부예요, 정이에요. 근데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 같은 거는 현수막 걸죠. 그러면 님비야, 핀피야? 냄비가 아니야. 님비 있어요? 님비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죠. 님비라는 거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핀피 나오면 다시 플리즈 부예요, 정이야. 님비는 나시죠? 그럼 이거는 부를 찍으셔. 이거 바꾸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끄떡끄떡하지만 이거 바꿔도 틀릴 걸 알고 있어서 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외부 경제라고 하고 그다음에는 외부 불경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 외부 효과는 창밖의 외부예요, 시장의 외부예요. 창밖의 외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거 봐보세요. 요번에 이제 모의고사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뭐가 나오냐? 이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죠. 자, 시장 안에는 그냥요, 거래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가 있죠. 우리가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A가 있으면 B. 그러니까 매도자가 물건을 주면 얘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격 기구를 통해요. 근데 이 외부는 창밖의 외부야, 시장의 외부야. 시장의 외부예요. 자, 토지는요, 부동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가 인접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A 토지가 C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B가 D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요. 자, 여기다 만약에 공원을 들어서겠어요. 우리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는 요건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왜 공공재 같은 거는 생산이 돼요, 과소생산돼요? 과소생산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정부가 이 정의라는 거는 규제를 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서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이제 불안은 자체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장을 해요. 얘가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 그래서 시멘트 공장을 해서 여기다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살아요? 물고기들이 죽어요? 누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죽을지. 그럼 아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따보세요. 무임승차.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답해봐요. 근데 이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면 어떻게든 이건 규제를 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따보세요.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간 거예요.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비용이 또 추가된 거죠. 자, 그럼 봐봐. 자,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냈다는 거는 얘 공해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지.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죠. 100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거 환경에 치유하는 비용이 그냥이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더 들어가죠. 그럼 100원에서 10원이 더 들어가니까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비용을 적게 했으니까 따라서 과대 생산. 그러면 너무 적정 생산이 안 되고 너무 많이 생산됐다는 건 정부가 규제를 해야겠죠? 그럼 이건 보조해줘야 돼요? 때려줘야 돼요? 규제하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죠? 왜냐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이제 어떻습니까? 얘한테 해서 규제해서 공급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럼 우리가 자 지금 외부 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의 원인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정은 왜 그러냐면은 아까 따보세요. 공공재. 공공재는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이거는 안 좋아요? 좋아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냥이야 무임승차해. 그럼 과소생산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개입해? 그럼 보조를 하거나 직접 공공재를 개입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부는 그냥이야 이익에 대한 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과소생산, 과대생산. 시장 실패라는 건 너무 과대거나 과소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외부라는 거는 창밖의 외부야, 시장의 외부야. 시장을 통해서 안 통했어? 안 통했고. 맞아요? 가격기구를 통해서 안 통했어?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안 했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의 보상을 안 해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굉장히 쉬워요. 뭐 했다면 그냥이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딱 잡아 떼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마스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했다 그랬는데 안 했다 그랬다. 아 됐죠. 자 같이 갑니다. 저 시작됐어요. 자 갈게요. 시장을 통했어요? 아니 이거만 하죠. 이거 아니라 이거만 하죠. 이거. 시장을 통했어요? 가격을 통했어요? 나만 재밌나? 이익에 대한 대가 줬어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잖아요. 그럼 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했다 그러면 그냥 해야 돼? 딱 잡아 떼야 돼. 딱 잡아 떼야죠.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봤죠? 그럼 자게 외부 효과는 뭐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알았어요. 의도했어요? 안 했죠. 의도한 게 아니죠. 화이팅.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고.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여기 모의고사 나와요. 그죠? 거래 당사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된 거죠.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 거래 당사자가 맡겠어요? 제3자가 맡겠어요? 제3자죠. 그러면 가격 기구를 통했다, 통하지도 안 했다. 통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나, 안 줬나? 안 주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게 된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은 그냥이에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부는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외부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는 이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수성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무슨 수성 때문에? 아유, 내가 마스크 바꾸니까 가르쳐 인접성. 무슨 수성하고 무슨 수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에요. 화이팅 하세요. 공부도 안 하나 봐, 진짜. 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토지의 특성을 대라. 무슨 수성, 무슨 수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볍게 갈게요. 우리가 시험 문제 저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거든요. 하여튼 뭐 했다 그러면 그냥이다, 안 했다고 해야 된다. 안 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자, 만약에 토지의 특성이 이제 3필지, 4필지, 5필지가 있으면은 갑이라는 75세 노인께서 옆집을 쓸어줘요. 쓰레기봉투로.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줍니까? 무임승차합니까? 그럼 유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쓰레기봉투를 사줘야 되죠, 정부가. 그런가요? 그럼 아까 그냥이야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어.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 그럼 정부가 보조를 해주거나 직접적으로 이걸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산해서 나타나지만 내가 소비할 때도 나타나요. 그러면은 자, 이 쓰레기봉투가 들어갔죠, 이 할아버지께서. 그럼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거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많이 생산하겠어요? 적게 생산하겠어요? 과도생산이 되겠죠. 그런가?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 그럼 그냥에 대해 이건 보조를 해줘야 돼. 쓰레기부터 사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비 차원에서는 편익이에요. 그럼 편익으로 본다면은 반대로 사적인 편익보다는 사회가 얻어가는 편익이 많아지는 거죠. 분위기.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소비는 과소소비가 되는데 과소소비는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게 팁을 드릴게요. 정은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정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면 정은 어떻게 돼요? 공공재가 들어서게 되면 사회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니까 그냥이에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고 편익은 커지는 거죠. 대답해요. 그다음에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작아지고 사회적 편익이 커진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부는 갑돌이가 자, 시멘트 공장을 해요. 자, 공장을 해서 옆에다가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을돌이 양식을 바르는데 떼 죽임이 돼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럼 생산면이나 소비 차원에서 본다면, 자, 가볼게요. 자, 아까 요는 그냥입니까? 사회가 유리했습니까?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유리해요? 사회가 불리해요? 불리하죠.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가 불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이거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안 해준다. 안 해준죠. 여러분들, 시장 원리가요. 길을 가다가 뒤에 차가 딱 박았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 뒤에 누워야 돼요? 100% 보상해 주거든요. 개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그냥이야 보상을 해줬어 안 해줬어? 누가 개입해야 돼? 전부 개입해야 돼. 왜냐하면 아까 저기서 사적 비용보다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적 비용.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니까 과소생산, 과대생산. 누가 개입할 수 밖에 없어?
그럼 정부는 어떻게 돼요? 과대 생산하던 걸 적정 생산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주유전에서.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낸 거에, 어떻습니까? 환경오염 부담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비 입장에서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개인이 유리하죠. 그래서 사적 편익이 커져요.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진 거죠. 사회적 편익보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과대 소비가 되는데 이건 잘 안 나옵니다. 들어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223페이지 박스를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정의의 법가는 시장을 통해서 통하지 않았어.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하지 않았죠. 이익에 대한 대가를 못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럼 과소 생산되고, 사회가 유리하니까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그럼 과소, 소비는 과소 소비가 되는 거죠. 그냥이야 보조금을 지급해야 돼. 규제를 완화하죠? 생산 소비를 또 증가시켜서 균형을 갖게 해줘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님비예요? 핀피예요? 핀피. 부의복합입니다. 자, 부의복합은 외부 경제예요? 외부 불경제예요? 불경제라고 돼 있죠. 그럼 시장을 통해서 얘도 통하지 않았어.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하지 않았죠? 그럼 이제 이건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과대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적 편익이 더 큰 거죠. 그럼 과다 소비되고. 그러면 그냥이 돼? 이건 규제해야 돼. 과징금이나 환경부담금을 부과시키니까 생산 소비를 감소시키겠죠. 이게 균형으로 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핀피다, 님비다? 님비죠. 그럼 밑에 정의회복과는 부회복과는 모두 그냥이다. 시장 실패의 원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그냥이요 일치시켜줘야 돼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편익,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일치시키는 데까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거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것보다 크면 무조건 개입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제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정의의 법가가 발생했다고 나왔어요. 발생하거나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이 있으시면은 주택 수요가 공원이 들었으면은 그냥입니까? 수요를 늘립니까? 늘리죠. 그죠? 그럼 자 이렇게 돼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이겠어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이죠. 그런가요? 그럼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따가 이제 제 문제를 이제 풀겠지만, 얘 아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 규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로 볼게요. 그냥 있어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가냐면 보세요. 자, 갈게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자, 얘를 규제하게 되면 그럽니까? 시멘트 공급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런가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그냥입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부가 또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의 실패.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했어요? 치유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됐죠. 그래서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 결과로 최적 수준을 더 벗어나게 나타나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의 실패 원인은 누가 개입해서 그렇습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 때문에 그렇죠? 그 가정의 재정 비용이 과다든지 관료의 부정부패, 정보의 부족, 사적 경제 주체 간의 이해상충이 되겠죠. 그래서 나온 학자가 좌측에 보시면 따라보세요. 코즈. 그 3번에 가시면 시장 기구를 통한 외부 효과의 해결 방안에 코즈라는 단어가 있나요? 코즈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얘한테 피해보상 청구권을 줘요. 피해자한테. 그럼 피해보상 청구권을 주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얘가 폐수를 내려면라도 보상을 해주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코즈는 파란 색깔, 다시 정부의 개입이시 개입 없이 시장기구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도 있다.
코드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빨리 프린터 가보세요. 프린트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정답이다? 2번. 자, 1번은 왜 틀었을까요? 얘기해보세요. 왜 틀었을까요? 자,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건 맞죠? 아, 얘가, 제가 아까 뭐 했다 하면 딱 잡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을 통했습니까? 통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대답해주세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근데 2번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데, 자, 할게. 자, 지금,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죠? 그러면 개인의 편익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부의 회복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아까 과소예요? 과대생산이에요? 과대생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한다는 건 아까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회가 유리하죠? 그럼 정의니까 과소생산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2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자, 아까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회복과가 발생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럼 수요곡선이 어떤 움직이겠어요? 우측이죠. 이게 기출이에요.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아까 부회복과 발생해서 규제했죠? 그럼 일로 와보세요. 규제하게 되면은 시멘트 공급을 늘려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공급이 줄어들죠.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택도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감소하고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균형량은 증가다, 균형량은 감소다. 감소고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재 2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은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봐봐. 여기가 주거고 주거인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럼 이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부의 회복과. 그러면 지역, 지구제 실시해서 주거 전용제로 바꾸니까 부의 회복과를 제거할 수 있죠? 그럼 갈게. 지금 229페이지 거기 경제적 개념 필요성 1번 있나요? 그러면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이용을 규제해서 토지시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의복과를 그냥 했어요. 차단을 했어요. 그러면 부의복과에 대한 해결책을 썼죠. 그래서 두 번째 밑줄 쳐봐요. 그러면 사적시장의 밑줄 외부효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흔히 채택하는 규제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토지형 계획은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있다는 거죠. 부회복과를 제거시켰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2번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럼 다시 갈게. 해설집은 아직 안 받으셨죠?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중에 봐요. 자. 그럼 2번. 1번. 외부효과는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고 돼야 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제가 2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나요? 자, 가보세요. 사적 편익이 커요. 사회적 편익보다. 그럼 따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부잖아요. 과소, 과대. 과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사회가 유리하죠?
과도 생산이 된다는 요 문제 트렌드가 요즘 트렌드예요. 몇 번이 확실히 맞죠? 2번이에요, 2번. 그런가요? 자, 3번은 수요곡선이 좌측, 우측. 우측이고요. 부의 물가가 되면은 아까 시멘트 공급도 줄이고 주택 공급도 줄죠? 그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공급이 감소하겠어요? 감소하죠. 그렇죠? 그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감소합니까? 가격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좀 전에 아까 229페이지 지역지구제 기억나세요? 그럼 지역지구제는 그냥입니까? 부의 물가를 제거했습니까? 그럼 해결수단이 됐죠? 그러면 지역지구제는 토지연금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수단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여러분 봐봐. 오늘 나눠드린 문제가 다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거든요. 옳은 걸 찾는 거. 그럼 틀린 걸 찾으라는 게 난이도가 높겠어요? 옳은 걸 찾는 게 난이도가 높겠어요? 물론 둘다 어렵겠지만. 옳은 걸 찾는 것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옳은 걸 찾으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오늘 드린 5개 문제가, 4개 문제가 다 그냥이다. 옳은 지문이다. 옳은 지문이니까 틀린 걸 빨리 잡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어떤 분이 내셨는지 몰라도 틀린 쪽으로 많이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쪽으로 많이 낸 거는 난이도가 낮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틀린 게 어렵다, 옳은 게 어렵다. 그러니까 옳은 걸 잡아내실 거는 어떤 게 틀렸는지를 잡아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 문제 꼭 체크하세요. 훔쳐 드리면 다 이렇게 버리십니까? 모아놓습니까? 정말이야? 어떻게 믿어? 이씨. 자, 그래서 엑기스 문제 모아놓으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외부효과는 뭐 했다 그러면 그냥이 돼. 딱 잡아 떼야 돼. 시장을 통했어요? 즐깁시다. 통했어? 의도했어? 거래 당사자야, 제3자. 가격길을 통했나요? 이에 대한 대가를 줬어? 손실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그런가요? 아까 핀피 나오면 그냥이야, 정이야. 님비 나오면. 부과되는 거죠. 정은,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어떤 게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개인적인 병이 많으라고 사회적 편익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냥이야 과소예요. 과소. 자, 부는 따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적 병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병은 적게 들어가겠어요. 적게 들어가고 개인적인 편익이 커진 거죠. 과소, 과대. 과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아까 보조해주고 얘는 규제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정해법과가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이고.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줄이니까 주택 공급도 줄죠. 공급이 줄으니까 그냥요 양은 줄어들어요. 가격은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지역지구제도 그냥입니까? 외부효과 해결책이 됩니까? 부의 물가를 제거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외부효과는 무조건 뜰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